오늘 뭐 하고 놀 건데? 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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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친구들 안녕, 제니예요. 오늘 제니가 가지고 온 장난감은 플레이모빌 작은 어린이집 장난감 놀이에요. 보니까 어린이집에 가서 뭔가를 배우는 것 같은데요, 친구들. 우리 빨리 상자를 열어서 같이 가지고 놀아볼까요? 그럼 어린이집으로 출발! 고고고! 랄랄라. 수진이가 벌써 와있네. 아, 오늘 방학하는 날이라서 발표회가 있지?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네. 빨리 가서 인사해야지.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원이 왔구나. 네, 수진이는 벌써 앉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수진이 안에 있으니까 얼른 들어가 보렴. 선생님, 저도 왔어요. 철수도 왔답니다. 그래, 철수까지 왔구나. 우리 그럼 빨리 수업 시작해 볼까? 네. 친구들, 오늘은 우리 어린이집이 방학을 하는 날이잖아요. 네, 선생님, 완전 기분이 좋아요. 우리 철수는 어린이집에 오는 게 싫었어? 그게 아니고요. 이제부터 하루 종일 유튜브 보고 TV 볼 수 있잖아요, 선생님. 그렇다고 방학한다고 너무 집에서 TV만 보면 안 돼. 알고 있어요. 엄마가 그렇게 안 놔둘걸요. 암튼 오늘 어린이집에서 방학하기 전에 발표회가 있는 건 다들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발표회 준비를 해둔 곳으로 가 있으면 선생님이 가서 확인할게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럼 선생님, 저는 밖에서 뵙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저부터 나가 있겠습니다. 문을 찰칵. 그럼 선생님, 저희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게요. 그래, 알겠어. 자,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발표회를 준비했는지 확인하러 한번 가볼까? 자, 어디 보자. 우리 수진이는 어떤 걸 준비했을까? 네, 선생님, 저는요, 한 학기 동안 친구들이랑 그리고 선생님이랑 같이 지내온 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다 그려놨어요. 어머나, 우리 수진이는 그림을 엄청 잘 그리는걸? 감사해요. 저는 그림 그리는 게 제일 좋아요, 선생님. 우리 수진이는 커서 훌륭한 화가가 되겠는걸? 아주 잘했어요. 선생님이 예쁘게 도장 꼭 찍어줄게. 네, 감사해요. 자, 어디 보자. 우리 철수는 어떤 걸 준비했을까? 네, 선생님, 저는요, 아빠랑 등산을 하다가 이렇게 나무를 주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로 말을 만들었어요.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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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어때요, 선생님? 이거를 철수가 만들었다고? 네, 저는 만들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 이것도 제가 만들었어요. 싱싱 진짜 잘 나가요. 슝 슝슝. 철수가 너무 멋있는걸? 선생님이 아주 멋있는 도장을 꼭 찍어줄게. 오, 진짜요, 선생님? 그럼 그럼, 여기 도장 꼭! 감사합니다. 어머, 예원이는 여기 있었네. 네, 선생님, 저는 화분을 기르고 있었어요. 물을 이렇게 매일매일 주니까 예쁜 꽃이 자라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선생님. 우와, 우리 예원이는 식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너무너무 잘했는걸? 예원이도 잘했으니까 선생님이 도장을 꼭 찍어줄게. 감사합니다. 얘들아, 발표회 잘했어? 나 완전 잘했지. 선생님이 도장 주셨어. 이거 말보고 감탄을 하시던걸, 이렇게. 나도 그림 그린 거 보여드리니까 선생님이 엄청 좋아하셨어. 기분이 좋은걸? 예원이, 너는? 나도 선생님께서 아주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어. 쭈, 이제 방학이라서 얘들아 자주 못 보겠다. 빨리 방학이 끝나서 어린이집으로 다시 왔으면 좋겠어. 그래 그래, 맞아. 쭈, 친구들 이제 방학시켜야 되니까 교실로 다 모이세요. 네. 선생님이 친구들 발표회를 보고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방학 때도 친구들이 잘하는 만들기, 그리기, 식물도 쭉 길러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랑은 방학 끝나고 다시 만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어때요, 친구들? 오늘 제니와 함께 작은 어린이집 플레이모빌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봤는데요. 쟤는 나보다 이걸 더 잘하는 것 같아. 쟤는 저걸 잘해서 너무 부러워. 이런 고민 절대 하지 마세요, 친구들.
친구들마다 각자 잘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답니다. 제니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신기한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 우리 그때까지 엄마 말 잘 듣고 친구랑 싸우지 말고 편식하면 제니처럼 키가 안 커요. 다음 시간에 제니가 더 신기한 장난감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할게요, 친구들. 안녕!